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농사만 짓기에는 아까운 땅이지만 농사만 지어야 하는 520평형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농사만 짓기 아까운 땅인데 농사만 지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남한강변에 위치하고요.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에 지적상 맹지네요. 엎어지면 무릎닿을쯤 남한강, 배꼽닿을쯤 비내섬이 있습니다. 준직사각 평지형으로 지목 전에 면적은 520평형이고요. 농지이지만 농막 설치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네요. 평당가 11만원, 매매가는 5,700만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승용차 기준 5분 거리에 소태면 수지지가 있고 25분 거리에 충주 도심이 있습니다. 요 주변에는 작은 슈퍼와 식당만 있을 뿐 편의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은 소태면 더근리로 향하는 방향인데 15분 정도를 진행하면 강원도에 속하는 귀래면 소재지에 닿고 30여 분을 진행하면 원주 도심에 닿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를 농사만 짓기에는 아까운 땅인데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치로 보나 지형으로 보나 주변 환경으로 보나 정말 농사만 짓기에는 아까운 땅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농막 하나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에잇 나가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지금 왠지 최소 임진왜란은 겪었을 것만 같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촬영 중인데요. 저 멀리 150m 전방으로 나지막한 다리가 보이시죠? 비내섬과 안성 탄산 온천으로 연결되는 복여울교가 되겠고요. 흐르는 물은 당연히 남한강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느티나무의 바로 아래에 가지런하게 비닐고랑이 되어 있는 요 토지가 되겠고요.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서 세로 평균 폭 22m에 남북 가로 폭 67m로 이루어진 454평형의 토지를 보시는 중이시고요. 저 앞에 옥수수가 심겨진 밭이 뒤로 비닐고랑의 밭이 보이실 텐데 평균 동서 세로폭 8m에 평균 남북 가로폭 28m로 66평 면적의 한 필지가 더 있어서 총 면적은 520평형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 다 지목은 전이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인데 특히 하필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관한 제한이 따르네요.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농막의 설치 가능 여부는 좀 이따 밑에 내려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에 어른 한 명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길래 혹시 용이라도 한 마리 있으려나 싶어 들여다봤더니 그냥 돌 하나 있네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지금 보시는 느티나무의 아래에 설치된 데크에서 촬영한 영상이었고요. 이 토지의 농막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만 농지라면 20제곱미터 이내의 농막 설치가 웬만하면 가능한데요. 요 토지는 토지 이용 개헌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요 토지의 경계 바깥부터는 풀숲과 나무가 심겨져 있지만 지목은 천, 하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농막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소태면 사무소 개발팀에 연락하니 농지라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하천구역이라서 시청 지역개발과 하천팀과 협의 후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지역개발과 하천팀에 연락하니 농막의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농막을 빙자해 야영과 캠핑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서 제한을 두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주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오면 본인들로서는 부러워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농막 설치를 한 번 하면 그 승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농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 연부를 갖춘 농업인이라면 농막 설치 가능성이 높을 테고요. 비농업인이라면 원주 환경청과 시청에 진정한 영농 의지를 소명하면 또한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하네요. 지금 보시는 이 좁은 폭의 도로는 남한강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은 세월교라고도 불리우는 복 여울교의 입구까지 걸어가며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연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하겠습니다.